저 상황 자체가 선망이 일시적으로 올 수는 있는데 뭔 죽을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사망 플래그 떡밥 던지는 것 같다. 반전에 반전 재벌 집 막내 아들 작가한테 한박 먹었네요. 개인적으로 11회 예고편에서 진 회장 코마 상태 빠져서 새로운 진도준과 진 회장 자식과 쩐의 전쟁이 벌어진다는 스토리를 말했었는데요. 작가는 코마 상태는 작전이고 오히려 진짜 뇌기능저하 상태, 선망으로 묘사하네요. 제가 졌습니다. 12회 예고편을 보면 진 회장은 뇌기능저하 상태인 선망 증상을 보입니다. 진 회장이 밤 9시에 양복을 입고 이사회에 간다고 하자 진도준은 이사회장에서도 선망 증세가 나타난다면 회장 자리에서도 물러나게 되실 거라고 말하자 진 회장은 절망에 빠진 모습인데요. 오늘 영상은 과연 11회에서 보인 내용으로 진 회장과 진도준을 죽이려고 한 범인은 누구일까? 추론 훅 들어갑니다. 범인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1회를 다시 보았는데요. 1회에 전부 답이 있더라고요. 단지 인과관계를 어떻게 볼 건지가 중요한데요. 11회 중심으로 풀어보면 제일 범인으로 유력한 자가 순양증권 전 사장 진동기이지 않나 추측도 하는데요. 진동기는 순양증권을 진도준에게 완전 탈탈 털리고 날아갔는데 진 회장은 진동기에 대해 샘이 밝은 애라고 평가했습니다. 11회 대사 중 이 부분이 매우 유심히 살펴보았는데요. 동기는 모현민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내가 꽃매듭은 내가 풀어야지 늦기 전에 성준이 제자리 찾아주자고. 사람이 말이야 언제 간절해지는지 알아? 대안이 없을 때.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쓸만한 손자가 둘이나 있네? 여기서 대안이 없을 때란 진도준이가 사라졌을 때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보면 분명 진 회장 사고에 관여 분명한 듯합니다. 범인으로 가장 유력했던 모현민은 범인이 아닌 듯해요. 가장 유력한 범인이었고 충분히 살해 동기를 가질 만한 여자인데요. 자신의 남편이 진도준에 의해 유배당하고 더군다나 지주사 사장을 진도준에게 준다니 하늘이 무너지겠죠. 하지만 11회에서 모현빈은 서민영 검사에게 화조도의 행방에 관해 말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절도 당했다고 하자 서민영 검사는 범행을 저지른 자들에게서 화조도가 발견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 모현빈은 화조도를 몰래 가져간 게 자기 남편인 것을 알고 진성준에게 화조도 왜 몰래 가져갔냐고 다구치는데요. 결국 모현빈은 화조도와 범행과의 관련이 없는 듯합니다. 두 번째는 진성준인데요. 화조도를 가져간 것 또한 진 회장에게 토사구팽 당한 것을 보아 자신이 순양 주인이 되기 위해 충분히 범행을 계획했을 만한 인물인데요. 굉장히 복선이 깔린 듯해요. 진성준이 범인이다로 몰고 가기 위해서는 캐릭터가 우유부단 내성적인데 이런 범행을 할 성격이 못 되는 듯합니다. 특히 1회를 다시 보면 진성준은 진 회장을 누가 죽였는지 몰랐던 장면이 살짝 나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3명의 자식 중 범인은 누구일까요? 가장 유력한 사람은 진영기 장남인 듯합니다. 진영기 장남은 아버지 진 회장으로부터 완전 토사구팽 당하고 가장 비극적 인물인데요. 그중 진동기는 진영기 형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형님, 아버지한테 그렇게 뒤통수를 후드려 맞고도 아직도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떡합니까? 한마디로 형을 호구로 보는데요. 결정적으로 진영기는 1화에서 자신은 어떨게 되더라도 진성준을 순양그룹 후계자로 앉히겠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진성준의 슈룹이 되겠다고 말하는데요. 1회에서 진 회장 사후 순양그룹 회장으로 나오는 걸 보면 범인은 진영기가 확실한 듯합니다. 나중에 진성준은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순양 주인 만들려고 비인륜 짓을 한 아버지를 알고 순양 상속 포기를 선언하는데 결국 진영기가 범인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진영기 단독 범행은 아닌 듯해요. 화조도 문제와 이피록 여사 관계. 결국 이번 진 회장 교통사고 범인은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범은 진영기, 교사살인 이피록, 종범 실행은 진동기, 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 양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죠?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넙죽 부탁드리며 시청 진심 감사드립니다.